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문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 영어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 했었죠. 네. Could this be the Christ? 네. 이분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닐까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래서 야단 맞을 것도 방어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크게 자기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뛰어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딱. 그런 절박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 크리스트가 왔겠어 뭐 이런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말한 거야. 그런데 그 반응이 달랐어요. 그 다음 들어볼까요?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그런 의미군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근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의미. 통하셨어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씩 잘라봅시다. 네. They came. They came. 그들은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예요. 어디로 왔을까 궁금하죠? 네.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뭐예요? 타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Out of the town. 오늘은 상태가 민화 씨가 훨씬 좋네요. They came out of the town. They came out of the town. 따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They came out of the town. They came out of the town. 아, 그렇죠. 그들은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이 정식 발음이지만은 네. 보통 빨리 말할 때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of의 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아. 정식으로 해볼까요?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Out of the town. 근데 빨리 말은 out of the town. Out of town. 예, 그렇게. 와. 예,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Come and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아,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와, 선생님. 한 번에 그냥 쫙 이렇게. 짱이다. 그러니까 선생이지. 그렇군요. 그러자, 네. 그 얘기를 듣자, they came out of the town. 타운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읍내에서. 그들이 몽땅 다 타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And made their way.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Toward him.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무슨 말일까요? Mayday. 저 Mayday. And made their way. Made their way. 아. Made their way. 네. Made 만들었습니다. Their way 그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Made their way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갑자기 건설 공사를 시작한 거죠. 땅을 삽으로 파고, 무덤을 올리고. 근데 그새 그럴 새가 없었으니까 없던 길을 만들었다 이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애를 써서 나아간다는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갈대밭 멋있다, 그지? 네. 예를 들면 갈대밭에서 딱 they made their way. 그들은 갈대밭을 헤치며 나갔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hey made their way toward him. Toward him. 그를 향해서 made their way. 그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 그분을 향해서 애써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죠. Toward 뭐뭐를 향해서. 이런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네. 내가 딱 그토록 그리던 그녀를 발견을 했는데 군중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서 민화 뭐 이러면서 민화 씨 뭐 이러면서 네. 또는 재호 씨 이러면서 막 군중을 해치면서 나갈 때 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네. He made his way. She made her way. She made her way, he made his way 네? through the crowd. Through the crowd. Crowd가 이 군중이죠. 네. 군중을 뚫고서 길을 만들며 나아갔습니다. 기분이 딱 들잖아. 네,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네. 대상이 민아 씨가 갑자기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또는 재호 씨 그랬으면은 she made her way
through the crowd. 군중을 헤치며 toward him, 그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And he ran away. 그렇게 나아갔어요. 네. 제워 이러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꽤 잘 쓰이는 이게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했다면은 뭐 made their way라고 하지 않고 and went toward him 그럼 쉬웠겠지. 그런데 네. made their way toward him 그러니까 막 뭘 헤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네. 네. 그 시골 길이니까 조그만 길인데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나가면서 네. 뭐 도중에 뭐 수레가 있다든가 그럼 막 치우면서 뭐 염소가 앵 그러고 있으면 염소도 걷어차면서. 뭐 송아지도 밀어 제끼면서 네. 강아지도 걷어차면서 네. 막 이렇게 와글와글와글 나아가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진짜. 아. 네. 한번 다시 들어봐요. 네.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다시 한번.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그들은 타운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그분을 향해서 해치며 몰려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몰려 나오는 광경이 눈에 선하죠. 네. 크, 이게 설명을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진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네, 정말. 아, 그렇게 나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Could this be the Christ? 이분이 뭐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일 수가 있을까요? 뭐 아니겠죠. 뭐 이런 기분으로 얘기했는데 네. 듣고 나서 확 얘기가 달라졌어. 사람들이. 몽땅 they came out of the town. 다시 따라 해봐요. They came out of the town. They came out of town. Made their way toward him. Made their way toward him. 그분을 향해서 애써 나아갔단 말이죠. 아, 굉장한 장면이에요. 네. 네. 그런데 Meanwhile, his disciples urged him, Rabbi, ea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Meanwhile, His disciples urged him, Rabbi, eat something. 왜 민화 씨 나오네요. Meanwhile. 이 민화네. 네, 민화. 성경의 등장인물로 등장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거 들어봅시다. 아, 참나 같이 하기 힘드네. Meanwhile. 이게 민화 같지만은 네. 뒤에 meanwhile, while이 붙었어요. 아 그렇군요. Meanwhile. 네. Meanwhile이 무슨 말일까요? Meanwhile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아. 그동안 이런 말이에요. 원래 mean이라는 말이 mean 그러면은 중간이라는 뜻이거든. Middle하고 비슷해요. 중간. Mean. While도 동안이고 mean도 중간이고 중간 동안에 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 동안에 한쪽으로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Meanwhile 한편 그동안에는 이런 말이에요. Meanwhile.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할 때는 In the meantime. 아, In the meantime이라고도 적어요. 해보세요. In the meantime. 아 그러는 동안에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뭐 이럴 때 In the meantime. 그런 말이에요. Meanwhile, 해보세요. Meanwhile. 뭐라고 그랬을까요? His disciples urged him. His disciples urged him. 그러니까 한편. 네. 네. 그분의 disciple이 뭐예요? 제자들은 네. urged him. 그럼 뭐예요? Urged him. 했다. 네. urge라는 게 뭔가 하면은 urged. 재촉한다는 말이에요. 재촉한다. 아, 그렇군요. 뭐 급하다 그럴 때 urgent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괜히 예를 들었나? 네. 아 이게 시간이 됐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